중심입니다. 여호수아 1장 하고 있습니다. 개역 한글과 NIV로 봉독합니다. 번역이 잘 되어 있어서 이번에는 개역 한글을 봉독합니다. 16절 말씀부터 마지막 절인 18절 말씀까지 3절밖에 안 됩니다. 그렇지만 아주 귀중한 말씀이 있습니다. 16절 말씀.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당신이 우리에게 명하신 것은 우리가 다 행할 것이요 당신이 우리를 보내시는 곳에는 우리가 가리이다. Then they answered Joshua, Whatever you have commanded us, we will do. And wherever you send us, we will go. 어디를 보내든 우리는 갈 것이요 또한 무엇을 시키든 간에 우리는 그것을 할 것이라고 이렇게 그 백성들이 순종하겠다고 다짐을 합니다. 17절 말씀, 우리는 범사에 모세를 청종한 것 같이 당신을 청종하려니와 오직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모세와 함께 계셨던 것 같이 당신과 함께 계시기를 원하나이다. Just as we fully obeyed Moses, so we will obey you. Only may the Lord your God be with you as he was with Moses. 모세를 청종한 것 같이 범사에 당신을 청종하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오직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모세와 함께 계시던 것 같이 당신과 함께 계시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 그것만큼 참 소중하고 귀중한 말씀이 없습니다. 그 약속이 정말 참으로 아주 귀중한 것임을 우리는 잘 압니다. 18절 말씀, 누구든지 당신의 명령을 거역하며 무릇 당신의 시키시는 말씀을 청종치 아니하는 자, 그는 죽임을 당하리니 오직 당신은 마음을 강하게 하시며 담대히 하소서. Whoever rebels against your word and does not obey your words, whatever you may command them, will be put to death. Only be strong and courageous. 여기에서 당신의 명령을 거역하며 그 말씀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는 그는 죽임을 당할 것이라고 그렇게 당신의 명령은 당신의 말은 아주 소중하고 아주 극진하게 떠받들겠다고 다짐을 하는 것입니다. 오직 당신은 마음을 강하게 하시며 담대히 하소서. Only be strong and courageous. 우리는 오직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인 이 여호수아의 말은 무조건 순종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Rebel, 여기에서 단어 Rebel 하면은 명사로서 반역자입니다. 반역하는 것은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그럼 오늘 이 귀한 하나님의 말씀 18절까지 마지막 절이었습니다. 귀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반드시 삶에 승리가 있고 번영이 있게 되기를 간구합니다. 감사합니다.